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위대한 분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흑인과 백인을 사랑과 자유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현실 세계에서 하늘과 땅을 연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연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의도, 궁극적으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관심사와 동일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성취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모으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한 나누고 분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제자를 만드셨지만 또한 대적을 얻으셨습니다. 슬프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의는 사람들을 끌어올 뿐 아니라 물리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연합은 가짜입니다.